이틀 만에 아시안컵 우승 예상 순위가 크게 변경되었다. 한국이 이란에 우승 확률 선두 자리를 내주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7일 오전 0시 한국 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의 아흐마드 비날리 스타디움에서 요르단과 2023 아시아 축구 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을 치를 예정이다. 한국은 이전에 조별리그에서 1승 2무로 토너먼트에 진출했으며 16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승부차기 끝에 이기고 8강에서 호주와 연장 혈투 끝에 2-1로 승리하여 4강에 진출했다. 매 경기 실점한 수비가 아직 불안 요소이지만 팀 사기는 최고 수준이다. 축구 통계 전문 옵타는 한국이 요르단을 이기고 결승에 오를 확률을 66.7%로 예상했다. 한편 요르단이 한국을 꺾을 확률은 33.3%에 그쳤다. 한국이 이길 확률이 요르단의 2배 이상이었다. 한국이 연장전에 가지 않고 전후반 90분 정규시간에 승리할 확률은 55.9%였다. 반면 요르단이 승리할 확률은 21.7%에 불과했고 무승부가 될 확률은 22.3%였다. 옵타는 한국이 지난 16강과 8강전에서 모두 연장전 끝에 승리했던 점을 감안하여 요르단을 상대로 정규리그에서 승리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